맞았어? 친구가 외계인 것 같아요. 어디지? 그린? 너네 진짜 친구 아니야? 레디고! 레디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우 한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 여름은 제가 드라마 힙하게로 찾아왔는데요. 저희 드라마가 사이코믹 스릴러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만큼이나 시원한 빙수 만들기를 하면서 드라마 힙하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 이거 필요해. 요즘에 좀 요리 좀 하거든. 가져가도 되겠어? 오케이. 아밤. 됐어. 맞아? 그렇게 많은데. 아이스? 아니, 너무 귀엽다. 근데 어차피 녹으면 다 비슷해질 텐데 왜 갈지? 이대로 먹는 건 줄 알았어, 난. 이게 맞아? 오! 훨씬 맛있어 보이긴 한다. 내가 만들어줄게, 너네 것도. 오, 좋아. 생각보다 잘하시네. 어. 뭐 그렇게 그다 어려운 게 있진 않아, 얘들아. 오! 좋았어. 됐어. 충분해. 뭐 하시는 거예요? 제일 기분 싫어. 네. 뭐니 뭐니 해도 빙수엔 떡이 메인이죠? 떡부터 하겠습니다. 뿅. 이 분위기를 힙하게 빠밤. 먹고 싶어, 지금. 감독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으셨어요. 예분이에게 갖고 있는 이미지가 딱 정확히 있으셔서 무조건 긴 머리 말고 짧은 머리를 원하셨었고 눈 이부시개 때 한번 통 넓은 바지였는데 그 바지의 뒷모습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감독님께서. 카라에 좀 디테일이 있는 것들이 예분이에 좀 많이 있는데 그 정도는 저희가 좀 제안을 했었던 거고 채도는 좀 떨어진 느낌의 색감이 좀 많이 들어간 것들을 활용하면서 입었습니다. 팥은 익숙하겠지? 팥을 하겠습니다. 어. 감독님. 네, 감독님이랑은 조선명탐정 때 처음 뵀는데 그 개그 코드들을 촬영하시는 데 있어서 딱 계획하신 게 있으셔서 일사천리로 촬영을 진행했었던 기억이 저한테 되게 강하게 남아있었어요. 그거를 현장에서 못 느꼈지만 만들어진 퀄리티가 예능감을 갖고 계신 감독님이라서 다르시구나 이런 게 있었는데 눈이 부시게 때도 제가 사실은 대본도 1, 2부도 너무 좋았지만 연출적으로 잘 살려주실 분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게 감독님이어서 제가 선택을 무조건적으로 한 게 있었거든요. 지민아 내가 널 꼭 루코퀸으로 만들어줄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만나서 받은 대본이 힙하게였습니다. 감독님이 제가 선택한 파라리 감독님이었습니다. 아, 팥! 어릴 땐 팥빙수에 팥을 안 먹었었다? 아, 진짜요? 응! 근데 지금 오히려 막 그런 딸기빙수 이런 거보다 좋은 거 같아. 맛있는 거 같아. 나 너무 먹고 싶어서 침이 너무 흘러. 제가 사랑하는 연유! 절대 봉감? 연유를? 시 들으면 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건 줄 알고 오늘 많이 배워가네. 봉동물병원 와! 감사합니다! 연유! 저 성공한 거 맞죠? 네. 봤어? 걸로. 나쁘지 않았지,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 게임을 몰랐던 사람 지금. 자, 연유 넣겠습니다. 나 연유만 있어도 돼, 사실은. 아니요, 오늘 많이 넣었어요. 아, 그래? 오케이. 넣었습니다. 아이스크림 넣을 건데 이게 얼을 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시리얼. 난 시리얼 너무 좋아해. 실사 복예분. 시리얼 넣으시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진짜 솔직히 같은 직업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다른 캐릭터여가지고. 진아는 조금 지적이고 차분하고 예분이는 제가 항상 촬영하면서 감독님 대체 예분이가 어떻게 수의사에 합격한 거죠?
공부를 정말 잘한 거 맞나요? 라고 할 정도로 허당이 많다 보니까 수의사가 된 것만도 되게 기특했어요. 주로 다루는 게 진아는 애견 애묘 전문이었고 예분이는 가축 대형 동물이라서 그 점이 제일 다르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게 달라요. 너무 좋습니다 시리얼. 네. 부추칵테일? 나 케이크. 기사 제목 맞추게? 한지민 MG 거울 셀카 정리? 뭘 정리했을까 내가? 서열? 맞았어? 자신감이 생겼어. 하나 더 있습니다. 오케이. 신기할 정도로 눈 얘기일 것 같아 이거. 맑은 눈 아니네. 눈 얘기야? 그 아이브 안유진님이 뭐지? 맑은 눈광. 그거 아니지? 그래? 안구. 광인. 아니야. 네, 눈에 대해 좋은 걸 말할 때 언니가 항상 듣는 거. 그래. 한지민 저거 진짜 너무 맑다. 아니야. 이거 뭐야? 케이크? 눈 다음에 하나만 더 맞춰. 눈빛. 맞아요. 맑은 눈빛. 어. 맞춘 거 아니죠? 네. 어머니 우리끼리 근데 커트로 맞춘 것처럼 하고 있지. 케이크는 실패. 케이크 두 개잖아요. 네. 한 개 맞췄잖아 제가. 아, 그럼 하나만 선택하는 걸로 할게. 얘 치즈케이크야? 네. 티라미슈랑? 아, 나 그럼 치즈케이크. 안 넣을 수 없지. 나 메론. 푸딩이 뭐지? 푸딩도 아이스크림, 아니 팥빙수 넣어 먹나? 아, 왜 이렇게 유행한 게 많아? 도대체 유행은 누가 어디서부터 만드는 걸까? 난 너무 궁금해. 저희도 모르겠어요. 예술이가 그 중에서 어떤 총력을 가져? 저는 엉덩이를 만져서 사이코메트를 할 수 있는 총력이 있습니다. 다시 붙이면 안 돼? 진짜 모를 것 같아서 그래. 이게도 오! 오감! 맞죠? 까치! 저 능력이 있어요? 이름 맞추기로 하자. 날라? 피카츄! 전기가 올라? 전기. 맞습니다. 아, 쏘네. 어? 초능력 있어? 외계에서 왔잖아요. 이 사람이? 네. 수호가 외계에서 왔어요? 언제? 엑소플라닛에서 괜찮은 능력이 오셔가지고 다 개인 능력으로 능력이 있어요. 아, 그래? 패스! 이거 다 맞춰야지 안 해도 되지? 다 맞춰야 돼. 언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천사? 다른 사람들 걸 얘기해봐. 빛, 힘, 순간, 이런 거야. 물! 오, 맞아요! 한 번도 나에게 능력을 왜 보여주지 않았죠? 물? 너네 알아? 땅불, 바람, 물, 마음. 땅불, 바람, 물, 마음. 다섯 가지 힘을 하나로 합치면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엘사, 얼음. 맞아? 그렇게 말했대. 아이스? 레디코, 레디코, 얼음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물이 제일 어려웠다. 얼마 전에 알았잖아요. 아, 그래요? 초능력이 있어요. 초능력자인지 몰라셨어요. 물이라면서요? 물이에요. 예, 물을 자유자재. 자, 그러면. 저는? 사실 나는 젤린 별로 괜찮아. 그래서 아이스크림? 양자택. 어? 벌써부터 힘들어. 가장 못하시는 걸로 준비한 거여서. 너네 나빠. 왜 떨리지 이게? 시작. 컵라면 봉지라면. 봉지라면. 장렬 선우. 어, 패스. 벌써 떨렸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자판기 커피 믹스 커피. 자판기? 강아지, 고양이. 강아지! 9초 안에 장면 선우 고민해볼게. 어, 알겠습니다. 선우!
이유를 말해주세요. 예분이로서 예분이로서 정말 예분이로서 예분이로서 하얗고 서울에서 내려온 백설기를 닮은 왕자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민기 씨 이민기를 선택 안 한 게 아니잖아. 장녀를 선택 안 한 거지. 그러면 성공하셨으니까 아이스크림. 이렇게 또 세 가지만 준비하면 언니 고민스럽다. 바닐라로 하겠어요. 녹았어. 하지만 녹아서 잘 들어갈 것 같아. 저거 맛있을 것 같아, 그치? 비주얼이 괜찮아. 푸딩은 따로 먹어도 되잖아, 그치? 네. 듣기 평가? 너네 진짜 준비 많이 했다. 이런 거 어떻게 만든 거야? Joey don't know Sally-o. 이거 우리 드라마에 나온다고? 아, 그 아랍어인가? 한국말이야? 네. 다시! Jimmy don't mess all you. Jimmy don't mess all you. 한 번만 다시 들어볼게. Jimmy don't mess all you. 나 sell you. 맞지? 너네 알아? Jimmy don't? 진짜 모르겠어. 뭐야? 저 이 동네에 살아요. Jimmy don't mess all you. 이거 앞으로 많이 해. 유행의 선두주자 해도 될 것 같아. 땡. 딸기! 이거 내가 넣지 않더라도 먹으면서 해보면 안 돼? 네. 먹으면 되지? 네. 어떡해. 너무 맛있어. 나 배고픈가 봐. 아, 우린 그런 거 있었어. 감독님께서 현장 스태프분들이랑 늘 유쾌하게 촬영하는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일할 때는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쫙 촬영을 하지만 쉬는 시간 이럴 때 갑자기 오징어 게임을 막 하시는 거야. 세트장에서 경품은 다 감독님께서 준비하셔. 갑자기 회식을 한다. 여자 팔씨름 대회. 진짜 재밌었어. 나한테 영상 되게 많아. 난리도 아니야 정말. 근데 그날의 회식은 내가 쏘는 날이었어서 내가 이제 상품권 준비해서 또 경품하고 현장이 그런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항상 재밌게. 보자. 너네 준비했으니까 실업. 과거 시험. 지민배. 나 또 기억 안 나. 언니가 나왔던 유튜브 어떤 자막이 들어갔을지. 어렵다. 화면에서 잔나비띠. 맞습니다. 정답. 정말 명확하게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을 했어? B 우산 개구리 강눈이? 뭐랬어? B를 피해야죠. 전혀 기억 안 나죠? 전혀 이거 아쉽지도 않아. 기억이 안 나. 원래 봐도 기억이 안 나. 땡 젤리 장렬과 선우 둘의 촬영은 극명하게 다른 드라마처럼 선우랑 만날 때는 항상 이렇게 내가 귀에 머리 꽂고 얌전한 척 수줍은 척 이 연기를 계속 해야 되고 장렬이랑 만날 때 손과 제리처럼 그러니까 두 장르를 다르게 촬영하는 기분이었었거든. 장렬이랑 과수원에서 만났을 때는 예분과 장렬이로서의 이입이 많이 되지 않았던 상태였어서 아쉬움이 조금 많이 남았던 씬도 있었는데 이민기란 배우가 장렬의 캐릭터적인 느낌은 분명히 100% 잘 소화할 거라는 건 알고 있어서 조금 맞추면 금방 맞아지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고 수호 씨랑 남이 아니지 완도에서 처음 봤는데 그게 좀 긴 씬이었어. 긴장감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좀 중요한 씬을 초반에 찍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고요한 바다 옆에서 같이 막 차분해진 거야. 작년 때랑 다르게 해서 감독님께서 지금 예분이가 올려줘야 선우가 같이 에너지가 올라올 것 같다. 내가 좀 리드를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신경 써서 많이 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나.
네, 오늘 빙수 만들면서 힙하게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여름이 찾아가는 힙하게 만큼이나 또 빙수를 시원하게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요. 힙하게란 드라마는 굉장히 코믹하고 또 그 안에 스릴러도 있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에 더위를 싹 날려줄 수 있을 그런 드라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분이와 함께 또 범인이 누구인지 또 예분이와 장렬의 수사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같이 궁금해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해야지 다. 너희들 이거 준비해서 너무 좋다.